재즈 스탠다드를 트라이벌 랭귀지, 그러니까 어떤 부족 언어라는 말을 했어요. 그러니까 스탠다드는 웬만한 미국의 50년대, 60년대, 40년대를 거쳤던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노래들이에요. 그냥 살면서 들었던 국민가요 같은 노래들. 그런 노래들이니까 이 사람들도 다 그걸 경험하고 그 노래의 의미나 그 노래를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니까 따로 연습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었죠.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리허설도 없었고 각자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을 살다가 연주하기 전에 모여서 자기네들이 자라면서 경험해온 그 음악을 그냥 같이 연주하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즈 스탠다드는 사실 그 전통의 무게에 상당히 눌려있는 음악이에요. 많은 연주자들이 연주해왔고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는 그런 음악인데 그들이 연주했을 때 전혀 다른 음악들이 나온다는 거죠. 스탠다드 트리오를 하면서 아드미러가 없어요. 다 있는 그대로 4분의 3박자 아니면 4분의 4박자. 리하모니제이션이라는 걸 하지 않아요. 그 멜로디 그대로. 그리고 자기 곡을 하지 않죠. 스탠다드 트리오를 83년에 결성하면서 자기 오운 송을 갖고 와서 연주를 하거나 하지 않아요. 한 번도 뭐 게리 피콕이 만든 노래다, 뭐 잭 디조넷이 만든 노래다, 이거 뭐 내가 요즘 만든 새로운 노래다라고 하면서 연주를 한 적이 없어요.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전통의 무게에 눌려서 많은 사람들이 쳐왔던 그 음악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어떠한 음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 트라이벌 랭귀지라는 거 안에는 아직도 쓰지 않은 랭귀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. 예전에 그 리치 바이락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. 그분이 했던 얘기가 너가 스탠다드를 치면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오리지널처럼 들려야 되고 네가 오리지널을 치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때 스탠다드처럼 들려야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 키스자렛이 스탠다드를 쳐도 듣기에는 매일 새로운 어떤 오리지널 같은 느낌의 곡으로 다가오는 거예요. 근데 그게 미스터리인 거죠. 그 소스가 어디서 나오는가.